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각 부처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전 11시, 동대문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는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18명의 구의원들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가 열렸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추경 예산은 6,490억 3,488만 원으로 기정예산 5,872억 4,444만 원보다 617억 9,044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6,490억 3,488만 원으로 기정예산 5,872억 4,444만 원보다 617억 9,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근본에 제출한 추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주민복지 증진 등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56억 5,700만 원, 문화회관 부지 매입 19억 2천만 원, 답십리 영화 테마공원 공간 조성 8억 6천만 원, 사가정로 도로 개선 14억 원, 답십리 18구역 폐기 어린이집 신축 36억 2,100만 원등 134억 5,8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구민 불편 사항 해소, 청년 실업 해결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46억 1,38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45개 사업에도 146억 4,2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위원장에는 권재혁 의원을, 부위원장에 손세영, 손경선 의원, 위원으로는 이태인, 남궁혁, 이강숙, 민경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17일부터 20일까지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 결과는 이번 회기에 있는 추경 및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 심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인 21일부터 7일 동안 구청과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으로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